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융의 분석 심리학 책들을 토대로 입문 수준에서 대표적인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심리학의 키워드 개념들만 맛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했기 때문에 꼭 책 한두 권 정도는 정독하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핵심 개념들의 내용에 살을 붙이고 깊이를 보완하셔서 더 풍성하게 융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은 그의 경험으로 정립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들어보시는 것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 전부를 다 세세하게 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지점들의 흐름을 따라서 간략하게 따라가 보았어요. 생애를 스킵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알려드리는 지점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융은 1875년 스위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융의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목사인 아버지는 여러모로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정서장애, 네,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특히 융의 어머니는 융이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신경발작을 일으켜서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있기도 했고요. 가끔씩 특이한 행동이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대요. 융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유아기, 아동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죽음과 관련된 강력한 경험들을 기억 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융이 태어나기 전 죽은 형이 둘이나 있었기도 했고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 장례식장에 대한 기억, 죽은 성인의 시체를 직접 발견한 일, 뭐 돼지 도살 장면을 본다거나 융 자신이 죽을 뻔했던 경험도 몇 번씩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상찮은 꿈들도 많이 꾸었다고 해요.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꿈들을 꾸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엄마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어서 둥둥 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류들의 꿈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무섭고 힘들 때면 혼자 다락방에 피신해서 난쟁이 인형을 친구 삼아서 여러 가지 의식놀이에 열중한다든지 스위스의 이런 신비로운 호수 같은 대자연과 애착을 맺는 식으로 혼자 이 시간들을 외롭게 견뎌내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융은 외부 세계보다는 자연스럽게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융이 흥미있어하는 분야의 갭은 아주 컸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신경증적 발작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를 오랫동안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신경증적 발작에 대해서 아버지와 의사가 대화하는 걸 융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융은 그때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고 합니다. 훗날 이 경험을 통해서 신경증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증상도 사라졌죠. 학급에서 수석을 차지하기도 하고 종교나 철학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융은 할아버지가 외과 교수로 있는 바젤대 의대에 입학했고요. 최종적으로 정신의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 치료자이자 조현병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의사 브로일러가 있는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조현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융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학자는 바로 프로이트였지요. 융이 30세를 넘어서면서 진료나 연구뿐 아니라 결혼도 하고요. 또 취리히대학 정신의학과 강사로 정신병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 등등 여러 영역에서 강의 활동도 활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융이 고안에는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한 컴플렉스 연구가 미국 학회지에 발표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미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자신의 최초 저서와 함께 프로이트에게 보내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프로이트와의 인연은 시작되었고요. 이후 프로이트가 융을 양자로 삼을 나의 장남, 황태자, 후계자라고 부를 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돈독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어느 순간 융이 이전부터 자신과 프로이트와의 어떤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프로이트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것도 알았지만 결국
프로이트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후 프로이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도 그랬지만 융 또한 프로이트의 모든 정신현상이 성욕과 지나치게 연관된 것에 대한 반대였죠. 융은 이 시점을 이후로 몇 년간 연구나 저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융 스스로 이 시기 동안 혼란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꿈이나 환상,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확립해 나가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이후 다시 저작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가 관심 있어 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나 미개한 민족의 심성, 인디언의 종교적 신앙, 동양의 종교나 사상, 신화 이런 것과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여행하면서 연금술이나 강신술, 영매, 점성술, 명상, 텔레파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리학자와 과학자로서의 태도로 배우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삶과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40대를 넘어서서는 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스위스 연방공대 교수로도 한 1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강연, 대중적인 평론, 각종 인터뷰나 TV 출연을 하면서 많은 영예와 찬사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죠. 50대를 넘어서면서는 바젤대학 의학심리학연구소장으로 지내시다가 60대 중반쯤 되셨을 때 심장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다행히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책을 내시게 돼요.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사고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년에는 연구와 저작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86세가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융의 생애를 나누어 드렸고 이어서 바로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어렵다는 평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비교했을 때 물론 두 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프로이트에 비해 좀 이론이 구름 잡는 것 같고 좀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잡는 것 같은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저도 융의 책들을 읽고 난 뒤에 첫 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차원에 대한 영역을 깊이 생각하는 것 혹은 모호한 것에 대해서 좀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융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도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융은 안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실체를 할 수 있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의 층을 나누고 또 확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의식에 대해서만 다른 건 아니고 의식의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단순히 어떤 구분하는 것보다요. 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했던 건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합하고 통합해서 정신의 전체성, 전일성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프로이트와 구분되는 융 심리학만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 됩니다. 자, 지구가 바다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작은 섬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섬은 의식이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의식의 바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이 지구의 이름은 전체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라는 섬에는 이고 혹은 에고라고 부르는 자아가 살고 있죠. 자아는 의식이라는 섬에서 외부 현실을 인식하고 또 의식 세계를 통괄하기도 하면서 바다에 있는 무의식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아는 지금 우리가 심리 유형 혹은 성격 유형이라고 부르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취하는 정신적 태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가 잘 아는 MBTI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죠. 외향성, 내향성이라는 두 가지의 심리적 태도와 사고, 감각, 직관, 감정 이 네 가지의 의식의 기능이 연합해서 각자에게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을 우월 기능이라고 하고 가장 덜 분화된 기능을
열등 기능이라고 했어요. 저는 MBTI를 하면 약간 극단적인 ESTJ가 나와요. ESTJ는 사실 상담 심리사로서 생각하면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융이 더 중요하게 말한 건 이렇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우월 기능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계속 이렇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 기능을 개발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융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양극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성을 이루는 것에 대해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ESTJ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아는 의식이라는 섬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정신의 중심은 아니랍니다. 여기 지구의 핵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전체 정신의 중심이자 어떤 정신의 최고 심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 자기가 있는 곳이에요. 자아가 아니죠. 이 셀프, 자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집단 무의식의 내용 중에서 가장 심층에 있는 아주 중요한 원형이랍니다. 융은 이 셀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이자 방향성이자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셀프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융은 이 과정을 자기 실현의 과정 혹은 개성화 과정 이렇게 불렀어요. 특히 인간이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탐구를 시작하는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개성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생의 후반부인 중년기 이후로 보았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 같은 이런 인생의 전반부에는 오히려 자아와 의식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또 외부 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시기로 보았거든요. 아무튼 이 그림만 딱 봐도 의식이라는 조그만한 섬에 살고 있는 자아가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바다를 뚫고 셀프로 통합해가는 그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죠. 물론 상어는 없겠지만 이 거대한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무의식의 바닷속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 물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의식의 바다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층이 바로 개인 무의식의 층이고요. 여기에는 컴플렉스들이 살고 있어요. 이 컴플렉스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내용들 중에 억압된 것들이나 혹은 경험했던 내용들이 잊혀져서 의식에 도달할 정도의 강도는 가지지 못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겨진 감각적인 흔적,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마음의 뭉침, 심리적 복합체로서의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라고 표현한 건 컴플렉스들이 개인 무의식 안에서 죽어있는 게 아니라 자율성과 감정적인 강렬한 어떤 강도를 갖춘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주로 자아 컴플렉스가 가장 크고 그 외에 소규모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로는 어머니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 등등이 있어요. 이 컴플렉스는 자아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서 평소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는 억압하거나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면서 자아를 보호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런 억압된 컴플렉스들이 자아가 방어할 틈도 없이 때때로 이 의식의 영역으로 훅훅 넘어와서 일상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경발작 같은 이런 병적인 증상이 한 예가 되겠죠. 이렇게 자아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확 넘어와서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왜 이런 거지? 이렇게 증상은 있지만 원인적인 면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들 중에서 특정 컴플렉스의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아예 자아와 주권을 교체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결과로 아주 극히 드물지만 다중인격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걸로 보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정 컴플렉스가 강해지는 경우가 생길까? 이건 마치 의식의 섬과 개인 무의식의 바다 사이 해변에 아주 큰 벽을 세워놓고 자아가 의식 세계 안에서만 평화를 유지하려고 개인 무의식의 컴플렉스가 보내는 신호나 그런 내용들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무시하거나 억압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컴플렉스를 깨닫고 또 직면해서 자아 안으로 건강하게 통합시켜서 장애가 되는 컴플렉스가 아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에너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셀프를 실현해가는 과정 중 한 단계가 되거든요. 컴플렉스를 깨닫고 알아차리는 방법은 분석을 받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꿈을 분석하는 것,
혹은 타인에게 투사시킨 나의 컴플렉스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융이고 안에는 단어 연상 검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컴플렉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찾고 또 이것에 얽힌 감정을 해소하고 또 풀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인 무의식층에 있는 컴플렉스들은 사람이 태어난 후에 경험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층 더 깊이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집단 무의식의 층에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정신 발달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아주 긴 시간 동안 걸친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을 통해 물려받은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무의식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층의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보기로 합시다.